김혜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 답 없던 제 머리카락들을 조금 손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답이 없이 많이 상해가지고 이거를 자르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계속 길렀거든요? 무작정 길렀는데 사당역 2분 거리에 진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차 가능. 그래서 주차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복고펌을 또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그 여성분들 그 머리에 열펌을 엄청 연구하시는 그런 여신머리 전문 살롱이 있다고 해갖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여기가 일단은 복고펌 전문이다 보니까 후기를 봤더니 95% 이상이 펌에 관련된 후기더라고요. 그래서 오 뭔가 믿을만하다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원장님들이 10년 이상 된 경력을 갖고 계셔가지고 인턴을 쓰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인턴을 쓰지 않으니까 예약을 무리하게 받지도 않고 트리트먼트 펌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손상되신 머리카락들을 이제 펌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탈색을 1회 정도 하신 분들까지는 또 이제 복구펌이 또 가능하다고 하고 발레아주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뭘 하고 싶다라기보다 뭐가 되든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원하는 머리가 없어요. 많이 커트만 하지 않으면 된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매장에서는 이제 무손상펌이라는 그런 메뉴로 시술을 하고 계시고 이게 손상되신 분들을 펌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메뉴지만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펌을 해주신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그런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 그 여기 이제 끄댕이의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면서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좀 찾아보고 가가지고 조금 부탁을 해볼까 합니다. 네버레고 시술점. 밑에가 산소가 맞죠? 딱 이만큼 건강하네요. 네, 어깨 아래. 손머리는 괜찮거든요. 제가 손머리 면적으로 겉에 측미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자를 거고. 누구나 목을 먼저 바를게요. 아, 요적? 요적 건강.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머리가 상해서 약에 가볍게 닦아내고 나갈게요. 이 정도 기장 자르고 층 내는 거 괜찮아요. 머리 위주로 발라주세요. 근데 빗하시면 안 돼요.